소리 토파보기 소리야 놀자. 1타 서희철 선생님이 밀어주고 당겨주는 국악 문센 소리야 놀자. 오늘도 서윗 소리꾼 서희철과 아이들, 예, 영국 배우 김예림 씨, 현림 씨 이렇게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또 한 주간 여러분들께 어떤 노래를 가르쳐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니까 예. 일주일이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선생님은 오늘 그 의상이 정말 이 설을 미리 좀 맞이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 평상시에도 이제 그 한복 위주로 이렇게 뭐 개량이랄지 여러 가지 생활 한복들 이렇게 네. 입고 계시는데도 오늘 정말 예뻐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저를 보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제가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를 보고 예, 예 됐죠. 아니 선생님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우리 전통 문화 그리고 전통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전통을 아끼시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어요. 네. 선생님 평소에 음악 들으시잖아요. 네, 네. 선생님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장르의 음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방송에서 플레이리스트를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정말 다 국악이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요즘 같은 날은 제가 일어나서 영산회상을 한 바탕 딱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로요? 네. 365일 매일매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팝, 뭐 클래식 뭐 재즈 이런 거 전혀 안 듣고. 아 이거 전혀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식단감이 이제 저절로 들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즐겨 찾는 그런 음악 사이트나 예. 그런 데에서는 거의 다 국악이에요. 그리고 뭐 꼭 들어야 하는 음악이 있다 하면 그땐 듣는데 네 그렇게 일상적으로 듣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발언에 옆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탄식.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근데 이거 진심이세요. 그 선생님이 진짜로 그래요. 예전에 저희가 그 봉영 씨랑 제가 국악 아니라고 국악 방송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 서희철 브이로그 코너가 있었어요. 네, 브이로그가 있었는데 서희철 선생님 집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일단은 다 우리 저 한옥과 같은 느낌이에요. 전통 물품들이 다 네. 배치돼 있어요. 그 뭐죠? 그 뭐 자기로 돼 있는 거 그런 걸로도 돼 있고 그 수납장이 그런 맞아요. 거 돼 있고 뭐 침대도 그런 원목으로 된 거 있잖아요. 옛날 고가구 엄청나 고가구 수집가 이런 느낌으로 올해 또 네. 병풍 하나를 경매로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선생님 그러면 이 간송미술관 요거 한번 좀 저는 이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예. 네 원체 경매인 사이에서는 유명한 일이어가지고 근데 예. 그 정도 자금은 안 되고 60억인데 예. 저는 싸게 나와가지고 영을 한 3개 정도 빼야. 아, 빼야 돼. 네. 아. 한번 유찰되면 가능한가요? 네. 아, 걱정 고민 좀 해볼게요. 20% 내려가면. 네. 선생님 우리나라의 겁니다. 보물입니다. 국보예요.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보물은 또 서희철 선생님이시고요. 자 오늘 자 탄식 원투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현림 씨, 예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까 한숨이 아니지 탄식이 좀 컸었어요. 아 놀라움. 아 감탄사. 아 그럼요. 아 이런 식으로. 네. 네. 우리 문화를 정말 이렇게 뼛속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런 아티스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두 분도 연기를 하시니까 네. 일상에서 뭐 이렇게 막 연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삶이 국악이에요. 서희철 선생님은. 네. 너무 멋있어요. 아, 너무 멋있어요. 자체. 네. 오. 아니 근데 다 그러시지 않나요? 뭐 이렇게 일이 있으시면 다 뭐 예를 들어 뮤지컬 들어가시면 뮤지컬 너무 막 계속 들으시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전 빠져 나오려고 해요. 네. 저도요. 아. 저도. 아. 이쪽이에요. 뭐냐면 계속 그것만 듣고 있으면 365일 24시간 내내 일하는 느낌? 약간 피폐해져가지고 좀 나오고 싶어. 그리고 오히려 무뎌져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들었을 때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현림 씨 쪽이고.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림 씨하고 지금 우리 서희철 선생님이 그 어떤 느낌이 좀 비슷하시네요. 그러면 네네네. 예림 씨 어떠세요? 저도 계속 좀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역시. 비슷하십니다. 이렇게 편히 나눠지네요. 이 분위기 뭐지? 약간 소외된 것 같아요. 아니요, 상하 씨만 결정하면 돼요. 아, 저도 말씀했어요. 저도 현림 씨랑 좀 비슷하다고. 막 이렇게. 저는 약간
그 이렇게 하나만 판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예, 예. 그런 좀 성향이 있어가지고. 예. 선생님 보고 찐사랑이래요. 아, 찐사랑. 아, 진짜 찐사랑 네. 맞아요. 진짜. 선생님 오늘 이제 방아타령 배우잖아요. 네. 선생님 방아타령 몇 번 들으셨어요? 아 방아타령 한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와. 박사예요 박사. 네,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방아박사라고. 방아박사. 박사입니다. 대박입니다. 선생님 그럼 방아타령은 어떤 소리인가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사실 이 방아타령이라는 것은 전국이 굉장히 분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네. 저도 일주일 내내 방아타령만 들었는데 그 방아타령이라고 쳐서 나온 노래를 다 듣질 못했어요. 아 그럴 정도로 많아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방아타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방아를 찢는다는 행위 자체가 현재는 방앗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화로 찢을 수 있지만 예전만 해도 이런 방앗간이 마을마다 하나씩 있거나 큰 부잣집에 하나씩 있었다고 해요. 그걸 찢을 때마다 함께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배울 이 신민요 방아타령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새롭게 만든 민요 방아타령입니다. 아, 네. 아 이렇게 네. 예, 예, 예. 마지막 신호는 북으로 좀 주세요. 네, 네. 설명 끝났는지 네, 안 끝났는지를 네. 몰라서 이제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좋아. 오늘 배울 네. 소리 서희철 외 여러분의 소리로 방아타령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집에 들면 기질 방아 사세로 찢는 살 방아요 개울 끼면은 물 방아로 우나 에헤야 에헤야 떠나우겨라 방아. 네 서희철 외에 많은 분들의 소리로 방아타령 듣고 왔습니다. 예. 자, 선생님 그럼 방아타령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네. 이 소리는 어느 지역에서 불리던 소리인가요? 사실 이거는 신민요이기 때문에 예. 새롭게 작곡되고 작사된 새로운 민요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불렸다기보다는 이제 근래에 넘어오면서 예. 그런 예전의 방아타령의 좋은 가사, 좋은 멜로디를 뽑아서 새롭게 만든 건데요. 많은 사람들께서 이 신민요 방아타령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도를 예, 아 확실하네요 네. 사인이. 네. 본격적으로 자, 배워볼까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 요퉁땅. 아, 그렇죠. 자, 그럼 제가 후렴부터 한번 배워볼 건데요. 예. 우리 이 방아타령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실 때마다 이런 방아타령하면 딱 따라오는 관용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이런 단어들이 전국에 있는 방아타령마다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우긴다는 건 우리가 욱닥인다 이긴다 이런 혹시 표현 들어보셨죠? 아니요. 못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걸 뭔가를 이렇게 말로 우긴다 이런 말 말고 그거 말고 무언가를 우겨가지고 이렇게 우겨넣는다? 네 우겨넣는다. 그렇죠. 아 그건 많이 쓰죠. 예, 예, 예. 이긴다 예. 이겨가지고 빻는다 아, 이긴다 네. 짓누른다랑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짓누른다가 좀 더 표준어에 가까운 표현이라면 예. 이제 우긴다 이겨낸다 이긴다 이런 거는 방언과 가까운 표현인데요. 예, 예, 예. 이런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이렇게 가사가 나오게 되면 아 이거 방아타령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보면 방아방아 물방아야. 이 물방아는 물을 이용해서 하는 물레방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영천이라는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어디예요? 모르시나요? 예. 이 영천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경상도 군위 옆에 가면 영천시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영천의 방아터가 한 서른 몇 군데가 돼요. 그럼요. 아. 예. 지명이야 사실은. 그렇죠.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아터라는 거는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 전국 어디를 가든 방아터가 그럼요.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영천 강물? 근데 이 영천에 강이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영천 강을 쳐보니까 예. 진주, 경상도 진주에 영천강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거기는 물레방아가 있었던 흔적이 이렇게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아니에요. 거기도 아니죠. 아니. 네, 제가 그 플레이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잦은 방아타령이라는 플레이리스트를 딱 클릭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강원도라 영천은 물방아가 졌다. 물방아가 없다 하더니 밉지 않은 처녀가 동구방아만 찢는다. 여기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강원도의 영천읍이라는 정말 작은 동네인데 예. 여기에 물레방아가 그동안 없었대요.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만들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물레방아가 없어서 여기서 처녀들이 다 힘들게 동구방아만 찧었다. 이런 가사에서 아마 이 신민요 방아타령 가사를 따오지 않았을까 유추를 해봤습니다. 네. 이런 열정. 이 열정이야말로 정말 전통을 지키고 예.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후렴구부터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에헤이야 에헤이야 시작. 에헤이야 에헤이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방아방아 물방아야.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방아를 찔 때는 무언가를 이렇게 누르면서 찧어야 되는 거잖아요. 방아방아 물방아야 하면서 소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방아방아 물방아야. 영천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영천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돌고 도는 돌고 도는 붙일게요. 돌고 도는 방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에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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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야. 여기서 포인트는요 에헤이야는 음이 따다다 이지만 두 번째 에헤이야 에헤야 하면서 꾸밈음이 좀 있어요. 한번 해보실게요. 에헤야 에헤야 시작. 에헤야 에헤야. 옳지.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어라를 여러분 살짝 더 띄워주시면 돼요.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이게 방아를 찧을 때 부른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겨운 일을 우리가 흙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흠겹게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시작.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돌고 도는 방아요. 좀만 더 붙여볼게요. 네. 에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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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야. 허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허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이러면 후렴이 끝났습니다. 와! 금방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순식간이네요. 예. 예. 자, 검증의 시간 가야겠죠? 자, 현림 씨, 예림 씨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 무섭네요. 네네네네. 준비되셨나요? 예. 네, 준비 시작. 에헤이야 에헤이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오, 근데 너무 잘하셨는데 둘 중에 한 분께서 살짝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바로 영천강물. 영천강물의 시작. 영천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돌고 도는 방아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영천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그렇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연결되는 음정을 잡기가 조금 어려우시구나. 그렇죠. 아, 맞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어떻게 넘어가요? 아니면 저 더 한번 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해볼까요? 후렴이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예, 한번 더 해보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받는 소리까지 매기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한 줄씩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네. 에헤이야 에헤이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시작. 에헤이야 에헤이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영천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방아방아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1절 넘어가 볼게요. 1절에서는 이 방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방아에 대한 내력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방아가 무슨 방아냐? 바로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애군과 잡기를 물리쳐주는 신으로 추앙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방아를 만들 때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태공 조작이라고 써서 붙이면 이 방아에서 사고가 안 났다고 해요. 옛날엔 이 방아가 일종의 기계 같은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못 손을 놓으면 손이 찢기기도 하고 다리가 들어가면 다리가 이렇게 망가지기도 해가지고 방아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방아에 대한 사고를 막아주기 위한 하나의 액철인 거예요.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집에 들면 디딜방아. 혹시 디딜방아 아시나요, 여러분? 네. 어떻게 아세요, 상아 씨? 몰라요. 부잣집에는 이 디딜방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로 눌러서 찌으면 한쪽이 이렇게 무게추 때문에 떨크덕 떨크덕 찌어지는 건데 우리 바투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신봉사가 찌는 그렇죠. 게 바로 디딜방아거든요. 이 디딜방아. 그다음 사시로 찌는 쌀방아. 쌀방아는 언제든지 찌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시로 찌는 쌀방아요. 개울을 끼면은 어떤 방아죠? 물레방아. 그렇죠. 물레방아, 물방아. 이렇게 방아를 여러 개 소개를 하는 절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네. 이 방아가 웬 방아냐? 시작. 이 방아가 웬 방아냐? 강태공의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예. 강태의 두 번 떨어지면 됩니다. 강태공의 시작. 강태공의 너무 잘하셨는데요. 여기 포인트는 태 하면서 위를 올려주는 거예요. 강태공의 시작.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조작이로다. 여기는 여러분 붙임새라고 하는데요. 이걸 뒤에 붙여주는 겁니다. 조작이로다 할 수도 있지만 조작이로다 시작. 조작이로다. 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부드럽게 조작이로다. 조작이로다. 이어보겠습니다. 이 방아가 웬 방아냐? 시작. 이방아가 웬 방아냐?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너무 잘하셨어요. 집에 해들면 디딜방아. 집에 해들면 디딜방아. 여기서 음정을 살짝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집에 아 하고 내려주세요. 집에 해들면 디딜방아. 집에 해들면 디딜방아. 사시로 찢는 쌀방아요. 사시로 찢는 쌀방아요. 사시로 찢는 쌀방아요. 사시로 찢는 쌀방아요. 개울 끼면은 개울 끼면은 물방아로구나. 물방아로구나. 앞에서부터 이어보겠습니다. 예. 이 방아가 웬 방아냐? 시작. 이 방아가 웬 방아냐?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집에 해들면 디딜방아. 집에 해들면 디딜방아. 여기서 여러분 이 장단을 가지고 살짝 장난을 치는 집에 해들면 디딜방아 하면서 발음이 혹시 뒤에 조금씩 더 붙는 거 보이시나요? 집에 해들면 디딜방아 이렇게 조금씩 느리게 제가 해보면 이걸 좀만 빨리 하면 집에 해들면 디딜방아 시작. 집에 해들면 디딜방아. 그렇죠. 그런 조그마한 포인트를 좀 살려주면 이 방아 타령이 좀 더 신나는 노동요로 여러분 마치 곁에 다가갈 수 있어요. 재밌게 스텝을 밟듯 그렇죠. 이렇게 가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게 고양이 발걸음 같아서 괴중노름이라고도 하거든요. 집에 해들면 디딜방아 시작. 집에 해들면 디딜방아. 사시로 찢는 쌀방아요. 사시로 찢는 쌀방아요. 개울 끼면은 물방아로구나. 개울 끼면은 물방아로구나.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0213님께서 제가 문자를 안 하려고 해도 선생님은 항상 밝으시고 맞아요. 아 정말
뭔가 너무 좋다고 흥에 좀 아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게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자 잠깐 쉬어가야겠죠. 예예. 네네. 자 김소희 외 많은 분들의 소리로 방아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리로 방아타령 듣고 왔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예, 이 네. 소리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배우는 소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게 남도지방에서 불리는 방아타령. 또 이제 심청가에 보면 이렇게 삽입가요라고 해서 신봉사가 올라가다가 방아를 찧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리꾼들이 좀 떼어서 방아타령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김소희 선생님의 방아타령으로 듣고 왔습니다. 예. 네. 자 방아타령을 배우면서 아 예전에 이렇게 방아를 찧었고 이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과 또 강태공처럼 어 이거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활상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1절까지 나갔고요. 2절을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네. 2절 가면요 아까보다 더 다양한 방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 들로 가면 말방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예. 옛날에는 이 방아가 사람이 찍기가 너무 힘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노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물과 함께 찍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연자방아라는 건데요. 큰 돌, 이 북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이 큰 돌을 말과 소의 등에 맵니다. 예. 그리고 그 말과 소를 계속 돌기 하면서 그 밑에 곡식을 넣고 찌는 걸 연자방아라고 하는데요. 예. 들로 가면 연자방아가 있고 개울 끼면 물레방아가 있고 흉년이 들면 쑥방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흉년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즐겁게 이겨내려고 하는 장면인데요. 예. 여러분 혹시 구황작물 아시죠? 구황작물. 구황작물이요. 어,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황작물? 우리가 요즘 많이 먹는 구황작물은 고구마, 감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구황작물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슬픈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흉년과 기금으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작물이란 뜻이 구황작물인데요. 예. 그럼 구황작물 중에 하나가 쑥, 그다음 소나무 가지, 감자, 고구마, 메밀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다 지천에 있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예, 예. 언제든지 잘 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흉년이 들면 쑥방아, 그 대신 풍년이 들면 현미나 백미 같은 아주 맛있는 그런 방아들. 그래서 다시 혼자 찢는 절구방아까지 다양한 방아들을 2절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네. 2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네. 들로 가면 말방아요 시작. 들로 가면 말방아요. 개울 끼면 물방아요. 개울 끼면 물방아요. 여러분 여기 뭔가 아까 처음에 1절과 비슷한 느낌이 안 드나요? 맞아요. 네.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이거랑 거의 음이 같습니다. 네. 개울 끼면 물방아요 시작. 개울 끼면 물방아요. 흉년 들면 쑥방아요. 흉년 들면 쑥방아요. 현미백미의 풍년 방아라. 현미백미의 풍년 방아라. 현미백미의 풍년 방아라. 현미백미의 풍년 방아라. 혼자 찐 등은 시작. 혼자 찐 등. 여기가 좀 어려워요. 혼자 찐 등은 찐 등은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혼자 찢는. 그렇죠. 이게 찢이라는 단어가 막히는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면 됩니다. 찌와 히읗, 찌잇. 그래서 찌잇는, 찌잇는 시작. 혼자 찢는 절구방하로다. 절구방아로다. 너무 잘하셨어요. 2절 조금 길게씩 나가볼게요. 네. 들로 가면 말방아요. 개울 끼면 물방아요. 시작. 들로 가면 말방아요. 개울 끼면 물방아요. 흉년
흔들면 쑥방아요 현미 백미의 풍년 방아라 시작 흔들면 쑥방아요 현미 백미의 풍년 방아라 원치 너무 잘하셨어요 혼자 찐득은 절구방아로다 혼자 찐는 절구방아로다 우겨 에헤이야 에헤이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이러면 2절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 한번 붙여볼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후나요? 어떠세요? 두 분이 네. 결정해 주셔야지.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할 수 같이 하면. 예, 예. 그럼 한번 지금은 처음부터 2절까지 1절 후렴, 2절 후렴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시작! 예. 이 방아가 웬 방아냐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집에 들면 일일 방아 사실은 짓는 쌀방아요 개울 끼면은 물방아로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들로 가면 말방아요 개울 뛰면 물방아요 흉년 들면 쑥방아요 현미백미의 풍년방아라 혼자 짓는 절구방아로 에헤이야 에헤이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방아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그렇죠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3절도 금방 하겠네 그러게요 네. 그렇죠 예.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예. 3절까지 마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신방아타령 띄워드릴게요 방아로구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이 방아가 웬 방아냐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집에 들면 디딜방아 다시로 찢는 쌀방아요 개울 끼면은 물방아로다 정상이 소리로 신방아타령 듣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절까지 정말 거침없이 네. 달렸고요. 마지막 이제 3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마저 배워봐야죠. 네. 이 3절에서는 여러분 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방아를 찢다 보면 또 다양한 그런 생리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매운 걸 찌우면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고, 그렇죠. 예. 그다음 고소한 걸 찌우면 아 배고프겠다 하면서 이렇게 배가 고프기도 한 예. 그런 예. 것들을 이제 이 노래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고춧가루를 내려고 방아를 찌는데 너무 매운 거죠. 예. 그리고 깨방아를 찌는데 그건 너무 고소한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깨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깨묵. 깨묵. 깨로 만든 묵인가요? 비슷해요. 뭘까요, 상아 씨?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성호 씨 귀가 빨개졌어요. 난 더워. 아, 더우시구나. 반팔인데 혼자 지금. 깨묵이 뭐예요, 선생님? 깨묵이라는 건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찔 때 그 깨들 있죠. 예. 깨들을 압착을 해가지고 기름을 짜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기름을 짜고 남은 그 찌꺼기들. 예. 그 찌꺼기들을 깨묵이라고 해요. 그것조차 버리지 않았군요. 그렇죠. 예. 옛날엔 이걸로 두부도 만들어 먹었고 실제로 북한에선 이걸로 인조고기, 콩고기를 또 만들어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깨묵을 가지고 또 찢는데 이제 고소함이 아직 버려지지가 않은 거죠.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지긋지긋 보리방아. 보리를 찌을 때는 지긋지긋이 눌러줘야 되고 또 율미방아를 찌을 때 이 율미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뭐예요 율미? 선생님?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율무? 그렇죠 예림씨 정답 율무 잘 맞아 괜찮네 잘 맞아 이거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율미는 율무를 얘기하는데요 이 율미를 찌을 때 율무를 찌을 때는 사박사박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찢기 좋은 나락방아. 이 나락방아는 벼를 의미합니다. 도정을 하지 않은 벼는
언제 찌어도 내가 쌀을 먹을 생각에 그냥 찍기만 해도 좋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아의 그런 나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가사가 3절인데요. 네. 3절 한번 배워볼게요. 네.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시작.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여기서 여러분 그냥 고추방아 해도 좋지만 예. 우리가 살짝 매울 때 재채기 나는 것처럼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시작.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그렇죠. 취해 조금만 더 재채기 하는 것처럼 주면 이 민요를 들을 때 아 정말 매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고소로운 마닷게 묵방아. 고소로운 마닷게 묵방아. 이 고소한 게 입안에 있어요 여러분. 고소로움 시작. 고소로움하다. 오 상아 씨 감사합니다. 야 역시 야, 고소한 걸 잘해요. 고소한 걸. 아, 그러니까요. 네. 고소도 잘하고 취하는 잘 못하고 고 역시 고소할 거야. 자 고소로움 고소로움마다 시작. 고소로움마다 깨묵방아. 깨묵방아. 많은 분들께서 이 깨묵이 깻묵이라면서요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깨묵은 깻묵의 전라도 방언입니다. 깨묵방아. 깨묵방아. 지긋지긋 보리방아. 지긋지긋 보리방아. 눌러주듯이 지긋지긋 보리방아. 지긋지긋 보리방아.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를 표현하실 때는 최대한 그거와 비슷하게 내주면 아주 좋아요. 사박사박의 율미방아라. 사박사박의 율미방아라. 사박을 조금 더 사박사박의 율미방아라. 사박사박의 율미방아라. 짓기 좋은 짓기 좋은. 여기가 음정이 좀 많죠. 짓기 좋은 시작. 짓기 좋은. 네 그걸 좀 더 부드럽게 짓기 좋은 시작. 짓기 좋은. 날아가로라. 날아방아로라. 붙여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시작.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고소로운 마닷게 묵방아. 고소로운 마닷게 묵방아. 지긋지긋 보리방아. 지긋지긋 보리방아. 사박사박의 율미방아라. 사박사박의 율미방아라. 좋은 나라 방하로다. 짓기 좋은 나라 방하로다. 후렴 에야 에야 어라 우겨라 방하로구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예 다 배웠어요. 붙여봐야겠네. 네. 한번 네. 쭉 가볼까요, 선생님? 붙여봐야겠다. 좋습니다. 네. 그럼 네. 이번에는 여러분 나눠봅시다. 어떻게요? 우리 바투 형님들이 1절, 예. 그다음 림투가 2절, 예. 그다음 제가 3절. 알겠습니다. 우리 후렴들은 같이 한번 받는 걸로 해봐요. 네. 예. 아까는 1절부터 했지만 지금은 후렴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 에헤야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이 방아가 웬 방아냐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아. 집에 들면 디디드 방아 사시로 찢는 쌀방아요. 개울 끼면은 물방아로구나. 에헤야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들러가면 말방아요. 아. 개울 끼면 물방아요. 흉년 들면 쑥방아요. 현미 백미의 풍년 방아라. 아. 혼자 짓는 절구방아로. 잘한다. 에헤야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아이고 매워라 고추
추방아 고소름 마다게 무흑방아 지긋지긋이 보리방아 삼방삼방의 율미방아라 짓기 좋은 나랑방하로라 헤헤야 헤헤야 어라 우겨라 방하로구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영천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어떻게 하루에 하나씩 다 끝낼 수가 있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부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내면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까지 선생님이 아주 전달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이래서 일타 강사다.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아, 자, 그렇지만 우리 현림 씨, 예림 씨가 청취자 여러분들 대표해서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실 1절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박자가 조작이로다 이 부분이 네. 2절, 3절에서는 조금 달라가지고 예.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1절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조작이로다 이거를 이제 따다다 따다다다 한번 해보실래요?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시작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그렇죠. 몸을 쓰니까 되네.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다시 시작.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현림 씨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오, 그렇죠. 아니 이게 효과가 있네. 한번 해보실래요, 바투님. 저요? 네.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아, 몸을 쓰고 그러셔야 돼. 아,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그렇죠. 아, 조작이로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과해. 아, 과해. 과했어요. 아, 내가 그게 문제야. 아. 어디 예린 씨 괜찮으신가요? 네, 몸을 쓰니까 되네요. 아, 됩니다. 네. 아, 선생님, 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지금 강태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딱딱 밀어야 되잖아요, 위로. 요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게 이해가 됐는데 이 구현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이런 네. 어떤 식임새의 디테일들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다른 소리에서 이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네. 자주 나오는 식임새 네. 거의 자주 나오거든요. 거의 매일 네. 소리에 밥 먹을 때 김치 먹듯이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식임새도 네.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접수 완료했습니다. 아, 네. 갑자기 AI? 네, 접수 완료됐습니다. 탑 AI?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확실하게 이제 머릿속에 확 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신방아 타령을 마스터 한번 해봤고요. 네. 다음 주도 선생님 좋은 소리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다음 주도 여러분 제가 좋은 소리로 가져올 테니까 예. 여러분께서는 이 신방아 타령을 불러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재미있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습 금지입니다. 절대 예습 금지입니다. 네. 절대 안 알려드려요. 절대 안 돼요. 예. 네. 네. 자, 우리 일타 강사 서유철 선생님 그리고 연극 배우 현림 씨, 예린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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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아타령 가사처럼 매우 추운 겨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소소한 일상도 우리가 잘 챙겨가야겠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트 시대 파트의 상사입니다. 내면